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향제 만드는 거 배워볼게요. 아로마 테라피 방향제 만들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좋은 향을 선택을 해야 되죠. 제가 방향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들 방향제 브랜딩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유자, 네롤리, 제라늄, 로즈 오토예요. 요네 가지를 브랜딩했을 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향기를 맡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들어 뒀다가 교육장에다 둘게요. 맡고 싶으신 분 시향지에다 이렇게 묻혀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유자 에센셜 오일, 유자 에센셜 오일을 여기다가 30방울 넣겠습니다. 네, 30방울 넣었어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도 30방울 넣겠습니다. 30방울 넣었어요. 얘는 제라늄이에요. 자, 제라늄은 100방울 넣을게요. 자, 100방울 넣고요. 그다음에 로즈 오또예요. 이 로즈 오또를 많이 넣으면 다른 향을 가려요. 너무 강한 향들은 다른 좋은 향들을 다 가려서 그 본연의 향기가 잘안 나오고 강한 로즈 오또 향기만 너무 진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방울만 넣겠습니다. 네 가지 브랜딩해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켰을 때 가장 좋은 향기가 나는데요. 얘는 두면 둘수록 향기가 좋아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세상에 없는 향기가 나고요. 1년 정도 지나면 더 좋은 향기가 나서 아까워서 못쓸 정도로 향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정말 사랑스러운 여성의 향기가 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만들어진 향을 머리끝에 이렇게 한 방울 찍고 나갈 때가 있고요. 이렇게 찍고 나갈 때가 있고, 생각이 되게 많을 때왜 잠을 자면 숙면을 못 취하잖아요. 그때는 이 방향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베개 맡에 침대 쪽에 떨어뜨려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 요 향기 방향제 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는 가방 속에 넣는 거예요. 가방에 가지고 다니거나 아이들 방에 책상 있는 곳에 뭐 집중력을 강화한다고 하면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뭐 페퍼민트, 뭐 제라늄, 유칼립투스, 패츄리 요런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자, 근데 향기를 좋게 하려면 내가 구석구석 뭔가를 집어넣어서 냄새를 제거하거나 할 경우 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여기 얘는 차를 허브 차를 우려내는 종이예요. 이렇게 종이 여기에 얘는 국화예요. 상국화 이런 상국화를 이렇게 넣어요. 보통 차는 1년 정도 지나면 얘가 마르기 때문에 향기가 별로 나질 않고요. 차의 효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허브차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섞어 놨어요. 요 밑에는 오래된 상국화예요. 제가 한 3년 정도 된, 보시면 3년 된 상국화고요. 요 위에는 1년 된 상국화예요. 두개 비교해 보시면 3년 된 상국화하고 1년 된 상국화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오래되면 잘 우러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돼야 딴지 1년 정도, 1년까지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얘는 그래도 작년에 딴 1년 된 거에 3년 정도 된 상국화입니다. 이런 오래된 상국화 3년 정도 되면 향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섞었어요. 1년 된 상국화랑 3년 된 상국화랑 섞었어요. 이렇게 섞어서 넣고
이렇게 돼요. 주머니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허브가 들어있는 거예요. 꽃이 뭐 카오마일도 괜찮고 뭐 바질, 뭐 로즈마리 이런 차들 오래돼갖고 먹기가 좀 찝찝한 그런 차들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향수가 필요하시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후레쉬 이런 후레쉬를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요. 자,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상쿠카랑 얘가 이렇게 같이 섞여요. 섞여요. 그리고 얘를 아이들 그 침대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놔요. 보이지 않게. 또는 책상이 있는 쪽에 이게 책갈피 사이에 끼워놓거나 뭐 아니면 서랍 속에 넣어놓거나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만든 거 뭐 벤조인이라든지 냄새를 제거하는 옷장 냄새 제거하는 것들 떨어뜨리고 넣어놓으셔도 되고 신발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에센셜 떨어뜨려서 넣어놓으셔도 방향제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향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요. 이 오래된 허브들이 향기를 머금고 있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요거는 목베개 만들 건데 선물로 주신 건데 직접 손으로 박으셨다고 하네요. 네, 그 여기에 가장 좋은 건 특히 노인들이나 환자들 같은 경우 깊은 숙면을 못 취하잖아요. 이제 상국화 같은 경우는 깊은 숙면을 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거 차 한 잔 끓여 마시고 나면 정말 숙면을 취해. 그냥 졸려요. 낮에 드시면 너무 졸려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국화차, 국화 종류의 차들 드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 일을 못하니까. 저녁에 식사하시고 한 잔 드시면 깊은 숙면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베개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정도 목베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상국화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거 다 집어넣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상쿠카는 조금 넣고요. 오래된 그 차가 있어요. 이것도 한 2년 넘은 차예요. 제가 이제 레몬글래스하고 버터플라이 뭐 이렇게 섞어 놓은 차인데 한 2년 지나가지고 차를 우렸을 때 이렇게 썩 맛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깝잖아요. 버리기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개에 목베개 만드는 주머니 같은 데다 넣어요. 다 넣었어요. 오래된 차 여기다 다 넣었어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1년 좀 안 된 레몬글래스인데요. 여기다 조금 더 넣을게요. 여러 가지 섞으셔도 괜찮아요. 허브차 드시고 남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차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넣으셔도 돼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쑥 말린 것도 괜찮아요. 예, 다 넣으셔도 돼요. 오래된 버리면 아까운 거 드시기는 좀 찝찝하고 버리면 아까운 거에 넣고요. 이렇게 상쿠카도 넣어요. 조금 더 넣어볼까요? 상쿠카를 너무 많이 넣으면 한가 너무 진해서요. 잠이 오히려 안 와요. 적당량 넣어주셔야 돼요. 꽉꽉 눌러 담아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상쿠카가 엄청 좋아요. 상쿠카가 이렇게 향기 너무 좋네요. 이렇게 묶어요. 매듭을 좀 만들겠습니다. 빠지면 안 되니까. 네. 목베개 만들었어요. 여기에 특히 잠을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 또 환자 환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릴렉스 퓸이나 또는 꿈을 너무 많이 꾸는 아이들에게는 희소 뭐 이런 거 뭐 벤조인 이런 것들 떨어뜨리시면 돼. 그냥 여기 끝머리에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얘를 뭐 어디다 여기 가운데 떨어뜨리셔도 괜찮은데 향기가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끝머리에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떨어뜨리고 이제 주무실 때 목베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주무시면 잠이 너무 잘 와요.
근데 이제 베개를 너무 높은 거 베시게 되면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신 베개는 높게 베지 마시고 낮게 베시고 목에만 요 정도로 베시면 딱 좋습니다. 네. 자, 베개도 만들었고요. 요건 액세서리 사거나 뭐 옷가게 가면 요런 주머니 많이 주잖아요. 요런 곳에도 이렇게 허브 같은 거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 냄새 제거하는 또는 우리 왜 여름철 같은 경우 꿉꿉하게 막옷 같은 거 입고 나면 냄새 나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오랫동안 농장에 있는 한 번도 안 입은 2, 3년 된그 코트 같은 경우 이상 퀴퀴한 냄새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그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여기에 크린에어가 있어요. 이런 크린에어를 떨어뜨려 가지고 허브 넣은 거예요. 아, 허브를 안 넣으면 안 넣었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히비스커스 얘는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허브인데 얘도 좀한 2년 넘었어요. 먹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향제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로 마셔도 좋은데요. 아직까지 우리면 맛있게 잘 우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묶어요. 가득 넣으셔도 되고. 히비스커스 넣었어요. 소리 들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여기에 냄새를 제거하는 뭐 후레쉬도 괜찮고 뭐 크린에어도 괜찮고 이렇게 떨어뜨려요.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만든 향수 이런 방향제나 향수를 떨어뜨려요. 엄청 기분 좋아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통 이런 주머니가 면이잖아요. 그래서 옷장에 특히 이불장이라든지 그냥 코트라든지 토록 같은 있는 곳에 옷장 가운데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향기가 그 옷에 쫙 배겨나요. 진하지도 않고 굉장히 은은하게 배겨나서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네, 이거 주머니, 옷장에 넣는 주머니. 또한 가지는 아이고, 네, 또한 가지는 주머니예요. 요런 복주머니 많잖아요. 뭐 요런 주머니도 있고 더 예쁜 주머니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꽃 같은 이게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찬데 이렇게 파란색이 우러나오는 차예요. 이게 투명한 요런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좀 있고 눈에 좀 보이기 예쁜 뭐 상쿠카 넣으셔도 되고 카오마일 꽃차 넣으셔도 너무 좋겠죠. 뭐 이런 거 넣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차 보시면 색깔도 꽃이 들어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꽃이에요. 버터플라이라는 꽃이에요. 노란색 꽃도 괜찮고, 아니면 국화 같은 경우 요즘 가을에 따서 말려놨다가 노란 국화 넣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면 들판에 있는 들꽃 같은 경우 따서 말려놨다가 여기 넣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예, 이렇게 넣어서 투명한 주머니 같은 넣어서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향수 그냥 요 위에다가 뭐안 열어도 돼요. 이렇게 떨어뜨리셔도 돼요. 떨어뜨리셔도 되고 이제 요 향수 자체를 요 속에 있는 뚜껑을 살짝만 요렇게 열어요. 요렇게. 보시면 빈틈이 요렇게 넣으면 요렇게 틈이 생기죠. 틈이 요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있다면 쏟아지기 때문에 요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건드려도, 이렇게 건드려도 빠지지 않을 정도 빈틈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살짝만 요렇게 닫아요. 그럼 요만큼 떠요. 요 상태에서 요런 복주머니에다가 아로마만 넣으면은 밉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브 꽃차를 넣은 곳에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얘를 이제 묶어요.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놓으면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향기가 계속 나요. 그리고 만약에 보이기 그러면 막 흔들려서 불편하시면 그 옆에 트렁크 같은 데, 아니면 옆에 홈 같은 데다가 홀더 같은 데 이렇게 넣어 놓으셔도 은은하게 향기가 계속 올라와서 차내 향기가 너무너무 향기로워요. 방향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먼저는 어떤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선택하느냐,
향수로 사용할 수 있는 향기냐, 냄새를 제거하는 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그 부모님께서 이제 부모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이런 주머니에다가 아로마 향을 넣어서 이렇게 침상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향기가 은은하게 나니까 사람들은 봤을 때 아, 꽃차에서 향기가 나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 안에 아로마가 들어있으니까 아로마 향기가 나는데 사람들은 다들 요 꽃에서 향기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다 이렇게 묶어놓거나 방에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묶어 놓으셔도 굉장히 좋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셔도 괜찮겠죠. 지금 쏟아지니까 좀 꼭 따서 이렇게 꼭 잠궈서 이렇게 딴 것을 꼭 잠궈 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다니셔도 은은하게 향기가 납니다. 자, 오늘 방향제 만드는 방법들 배워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방에 주머니들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목베개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느낌 향기가 너무 좋아서 빨리 가서 이렇게 베고 눕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감사해요.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도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